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한국경영사학회 학회장이신 김친 회장님의 인사말 있겠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한 제안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원래 이 회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섯 편의 이제 논문들이 이제 발표됐는데 아마 그 발표를 위해서 아주 아마 많은 준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또 토론자도 지금 네 번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도록 시작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한 해외 학술 탐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제 시대부터 세계의 경제 중심지였고 동과 서 있는 나라의 교도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레파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저희들이 한국경영사학회가 탐사를 해가지고 또 좋은 여기 관계되는 아주 주옥같은 논문들을 발표해가지고 오늘 결론까지 내면 아마 좋은 어떤 집합체가 되고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걸로 교수님들 계시는데 감히 제가 이 사회를 만나는 게 참 너무 어렵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만 또 이런 그 중대한 학술대회 제가 사회를 맡은 데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을 맡으신 그 동명대학의 김철력 교수 다음에 그 경희대학의 한한수 교수님 그리고 당국대학의 고승희 교수님 그리고 협성대학의 오병석 교수님 네, 시간과 네, 이 학회로서는 두 번째고요. 근데 이 그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 두바이 쪽은 처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신 학회장님, 70년, 그러니까 7세기 초죠. 모하메시, 영어로는 뭐 모하메시고, 무하마드라고도 하고, 이슬람교를 창설을 해서 한 14세기쯤 되면 서쪽으로, 아프리카 북쪽, 그리고, 스페인 반도, 이베리아 반도죠. 이베리아 반도, 에서 피레네 산맥까지 뻗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그 스탄 지역, 아프가니스탄 또는 우즈베키스탄까지 포함해서 동남아, 필리핀까지 이제 세력을 넓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터키 지역까지 세력을 뻗칩니다. 처음에는 쭉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로 이 권력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490년대쯤 되면 그러니까 물려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북쪽 아프리카 쪽에만 이슬람 세력이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간 세력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신에 그 오스만 투르크는 그 보스포러스 다다네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이스탄불 쪽으로 원래는 그 콘스탄티노플이죠 쪽으로 해서 발칸을 타고 처음에는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고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 그 800년부터 이제 생겨가지고 가톨릭을 믿는 국가들의 연합체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 황제를 누구를 뽑느냐 하는 것은 그 일곱 선제후가 그 모여서 뽑았습니다. 그 일곱 선제후는 그게 상당히 달라지는데 켈런 대주교, 트리어 대주교, 그다음 브란덴부르크 작센 뭐 이렇게 해서 일곱 그 군주 내지 대주교들이 이제 뽑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누구를 뽑느냐고 할 때는 그 신성 로마 제국 슬레이만 1세가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1529년에 이제 처음 충돌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60~70년 후에 1683년에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오스만이 오스트리아 쪽, 헝가리 쪽하고 이제 충돌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거의 그 오스트리아가 그러니까 유럽 지도를 보면 동쪽 변방을 잃게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폴란드 왕인 소비에스키가 이제 내려와서 이 오스트리아 군을 도우고 그 다음에 이 터키 군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그 1683년에 뭐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터키가 남기고 간 커피라든지 크로와상 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터키 풍의 노래 탬버린 치고 뭐 징치는 그런 게 이제 남았고 저 그런 것이 모차르트 음악에도 이제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악마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순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 문상을 온 말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순말이 새 장가를 들었어요. 이제 암말이 얻었죠. 또 이번엔 오래 살다가 또 이제 순말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암말이 뭐라고 하면 문상을 말한테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 오스만 트루크하고 합스부르크 이걸 들으면서 제가 61학번인데 그때 이제 서양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재미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사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재규 교수님께서 보면 그 피터 트러커의 그 전문가이신고 아마 지난번에 그 학사학에서도 미래 지식인가요? 그 책자를 쓰셔서 그때도 이제 그 발표를 하셨는데 감히 제가 여기서 이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무리가 아니겠냐. 그렇지만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근데 경희대학교 이제 그 퇴직을 하고 지금 이제 명예교수를 줘가고서 그 충돌 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조금 이제 제목만 보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전용사학회에서 학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이러한 그 충돌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겠느냐 이런 것이 조금 아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역사상으로 등장을 하는데 오스트리아를 합스부르크 제국이 다스리기 시작한 것은 1250년대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오스트리아는 바벤부르크 황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전 로마 제국은 원래는 황제가 합스부르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선출직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바이에른 지역에 비텔스 바하 가문도 몇 번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신전 로마 제국은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하면서 신전 로마 제국을 폐지해 버립니다.